그분 우주불교의 동의 스님이랍니다. 이제 옛날하고 틀리게 은하수 은하계까지의 소식을 매일 접하고 있죠. 그야말로 불교는 이 우주의 입법, 우주가 만들어지는 그 법을 불법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일요일 부처님 처음 들어보시죠? 칠성이라 그래요. 월화수목금토일 칠성 일곱 부처님이 계시는데 오늘은 일요일이라 동희 스님이 새롭게 시작하면서 일요일 부처님을 여러분들이 귀의할 수 있도록 일요일은 뭐죠? 햇님. 햇님의 가장 강력한 색깔은 바로 이 오렌지빛이자 이 햇님의 오렌지빛이 모든 물질을, 돈을, 생명을 다 만들어낸다고 해요. 일요일날 이 부처님을 바라보며 하는 말 바로 현실이 되었다. 북두칠성 일곱 개 별과 보이지 않던 별두개 해서 아홉 별 구진이라고 해요. 북두구진을 앞에 화관으로 쓰고 계시죠. 그리고 그 화관 위에는 여기에 보면 여러분 복숭아가 있는데 일요일 부처님 복숭아는 황금의 복숭아. 그 안에 그 씨가 바로 다이아몬드고 복숭아를 먹는 박쥐가 태양박쥐. 여러분들 황금박쥐 얘기는 들어봤지만 태양박쥐라는 소리는 동희 스님 통해서 처음 들을 거예요. 이 원래 중생이 다 박쥐인데 박쥐가 부처님 깨달음의 빛을 먹고 황금박쥐가 되는 게 성불이라고 한답니다. 박쥐가 깨달음을 성취하면서 황금박쥐가 되는데 지금 21세기는 저 동희 스님을 통해서 무슨 박쥐다? 썬백 태양박쥐. 이 우주를 행복하게 하는 태양박쥐. 근데 박쥐는 뭐예요? 알아봤잖아. 디디디디디디디디. 그래서 음파로, 이 파동으로 모든 걸 여기에 있어도 은하수 은하계까지 이 대우주법계가 수미산을 막 돕니다. 그걸 기도의 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은 빛보다 빠른데 한 생각, 한 마음이 내는 게 바로 이 우주를 다 통하게 돼 있죠. 근데 누구하고 통하느냐가 자기 색깔론인데 햇님 달림이 있고 여기 보면 묘자가 있답니다. 묘법을 일어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락이죠. 부처님의 대락, 락, 즐거울 락. 묘하게 묘락이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내는 거는요. 즐거움에서 처음부터 행복한 데서 어디에다 우리가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되는데 묘락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박쥐들이 별을 물어다 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일요일 부처님의 귀랍니다. 귀인데 원래 태양은 구모라고 금까마귀 태양에 까만 점이 있죠. 양을 다 가져다 쓰는 게 바로 음의 논리죠. 이 오렌지빛 황금의 빛을 가져다 쓰게 하는 게이 조그만 거 같지만 이 귀걸이인데 이 띠가 이게 물이랍니다. 모든 양을 다 움직이고 구축하는 거는 음의 한 점에 이게 다 우주를 움직이고 있죠. 이 햇님의 눈동자. 그리고 여기 해라야. 해라 하라. 햇님 부처님은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시느냐면은 해라 해라 하라 하라. 우리가 아침에 햇님이 떠오르면 어떻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고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뭐든지 하게 되는 시작이잖아요. 해라 하라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귀에 해라 하라가 막 들려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약인데 이 햇님이 약이랍니다. 우리가 빛이 약이어서 약이고 약을 통해서 다이아몬드가 막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동희감, 동희 스님의 빛. 이거는 이제 제 사인이고요. 일요일 부처님 손에 약초가 지금 다 있는데 이 약풀은 오렌지빛 물질을 만들어내고 약을 만들어내는 오메 빛이죠. 오메 빛이 이제 구름처럼 막 몰려들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일요일 부처님께 귀의하면서 하는 생각, 말은
바로 현실이 되었다. 칠성이 뭐냐면 모든 부처를 만들고 부자를 만들고 생명을 만드는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보신불이고 법신불의 비로자나 부처님의 북극성 줄을 잡고 북두 칠성이 돕니다. 그 보신불이 약이 돼서 우리 몸에 화신불을 새롭게 작동시키는, 그야말로 여러분들은 지금 21세기에 가장 따끈따끈한 뉴스를 듣고 있는 거죠. 부처님 뉴스. 스님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 만다라를 그리실 때 네. 어떤 기도 명상 상태에서 어떻게 나오셨는지 그리게 된 과정이 궁금한데요. 병든 세상에는 뭐 약이 되어 네. 흉년드는 세상에는 쌀이 되어 구제하리, 그거 있잖아요. 이산 해영선사. 그런데 아침마다 이제 예불을 하고, 그때 작년에 12월 달에 제가 전시회가 있는데 그 전 세계가 지금 다 병난이잖아요. 그 옴이 바로 약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옴의 빛을 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옴을 막 쓰기 시작을 하는데요. 너무 신기한 게 부처님들이 다 앞에 서시는 거예요. 빛으로. 어머, 꿈도 아니고. 베토벤이 그 월세를 못 냈는데 집주인이 문을 막 두드릴 때 막 가슴이 쿵쾅거려가지고 쾅쾅쾅쾅 운명 그게 만들어졌다 그러잖아요. 어떤 간절한 건데, 저는 부처님의 이 옴을 세상에다 이제 다 붙여줘야겠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전에 한번 그 현장 스님이 저더러 아유 도희 스님 때문에 다 옴 붙겠네 그렇게 막 농담하시고 그러신 적도 있는데, 제가 그러면서 그림을 옴을 막 그리는데요, 그냥 앞에 홀로그램처럼 부처님들이 다 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부터 종이를 오려가지고 그걸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스케치를 그리는데, 그 내가 느끼면 그 눈이 이렇게 보이고 입이 이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내가 맨날 얘기하는 말하는 대로 되는 세상, 아침마다 와서 보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되면서 부처님을 제가 그림으로 다 받아내게 되죠. 그림을 통해서 부처님이 오고, 그림을 통해서 돈이 오고, 그림을 통해서 자손이 오고, 일이 오고, 그리는 대로 희한하게 붙다. 그리는 대로 붙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주의 진리를 쿵덕쿵덕 만들어내는 일요일 부처님. 그래서 여러분들 화상을 통해서 일요일 부처님 사진을 좀 찍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일요일 날은 이 부처님께 예경을 해보세요. 일요일은 썬데이는 우리가 쉬는 날이잖아요. 생각도 다시 하고 말도 재정비하면서 새롭게 빛나는 뮤티풀 썬데이 됐을까요, 스님? 네. 예, 예. 그 일요일 부처님 명언은 어떻게 되시고 혹시 네. 만트라 같은 거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옴 아홈 하면 되고요. 우리 어렵게 부처님보다 그냥 일요일 부처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처님 명언은 어떤 역할이거든요. 우리가 너무 어렵게 가지 말고, 이거는 이제 일요일 부처님이다. 예, 일요일 부처님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